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황혜수 주력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 그리고 GS건설과 해성T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더 주력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SK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최근 SK 머티리얼즈와의 합병을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합병 이후 어떤 첨단 소재 사업으로의 확장성을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는 어떤 지주사에서 탈피해서 소재 업체로서 주요 소재 사업 플랫폼 업체로서 거듭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년이다라는 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SK E&S의 실적이 최근에 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 역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SK E&S의 어떤 이런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어서 SK 그룹에서의 수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SK E&S의 역할이 여전히 기대된다라는 점이 향후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첨단 소재 사업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사 같은 경우 SK 머티리얼즈 합병 이후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업 부분도 소재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NDR을 통해 밝혔는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이 202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SK의 어떤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그런 소재 사업 부분의 성장 모멘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해성비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성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500억 원 가까운 증설 공시가 있었는데, 파운드리 반도체 그리고 기판 모두 이쪽 부분에 투자한다는 조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가까운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중장기 이익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성TS 역시 최근에 어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반도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이익률이 빠지는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단기에 그치지 않고 증설을 통해서 향후 2년에서 3년 가까이 계속 고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 높아지는 매출과 이익이 높아지는 성장의 원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